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스터리와 루머로 유명한 세상에서 오늘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현 커플과 같은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빈과 손예진은 과거? 가장 정확한 분석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고 밝혀내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흥미롭고 놀라운 대화를 준비하세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영화 눈물의 여왕으로 호흡을 맞춘 김지원과 김수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티즌들은 SNS부터 일상까지 두 커플의 비슷한 순간을 발견했다. 이러한 반복되는 우연의 일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둘이 데이트 중인가요? 배우 안은진이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회식 자리에서 커플의 행동으로 커플을 알아보는 방법을 밝혔다. 여배우는 영화 마이티레스트 촬영 중에 만들어진 10일 커플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녀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커플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커플은 일반적으로 테이블 상석에 함께 앉지 않고 약간 취한 후에 옆에 앉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 이를 토대로 네티즌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공회에서 식사 초반에는 나란히 앉지 않았고 대표님은 김수현을 김지원 옆에 앉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참석자들 역시 파티에서 김지원을 챙겨주는 등 김수현의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행사 참석 시 우연한 행동 등의 세부 사항도 배송업체를 의문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눈물의 여왕 촬영회에서 김지원과 김수현은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사랑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증거로 인해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실제로 열애 중인 것인지 의심하게 됐다. 현빈과 손예진이 닮은 꼴로 이 커플에게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은 시간이 될 것이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두 사람의 행동과 순간의 유사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유명 커플인 현빈, 손예진과의 비교도 흥미를 더한다. 현빈과 손예진 역시 열애 사실을 알리기 전 비슷한 루머와 의혹을 겪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해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최근 소식과 증거를 통해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행동과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든 관심은 팬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진정한 진짜 사랑 영화를 만들어낸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에 대한 최종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팬들 역시 두 배우의 행보에 대해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왔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영화, 방송 출연, 자선 활동 등을 통해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성공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노력과 예술적 정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 커플이든 아니든 그들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고 우리는 그들의 일과 행복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김수현과 김지원 두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예능과 새로운 흥행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이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앞으로도 김수현과 김지원이 연기자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성공은 그들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 전체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당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며 김수현과 김지원의 예능 활동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직업의 모든 우여곡절에서 그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뒤에 서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르고 지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신호도 김수현과 김지원 모두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큰 격려가 될 것이다. 팬들의 따뜻함과 응원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험난한 연예계에서 팬들의 애착과 신뢰는 언제나 큰 의미를 갖는다. 모든 도전과 성공에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지지하고 공유하는 그들의 뒤에는 큰 팬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김수현과 김지원을 계속 따르고 지원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멋진 경험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마침표.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그들이 행복과 사랑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기를 함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현과 김지원은 드디어 열애의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소문이 계속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들이 원할 때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될까요? 물론 팬들의 관심과 기다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들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갑시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를 둘러싼 뉴스와 증거를 함께 발견하고 추론해봤습니다. 그것이 의심이든 믿음이든 우리의 관심은 이두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한 결정은 그들 자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미래에는 두 가지 모두의 멋진 순간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및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팔로우하세요. 이제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정보와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팔로우해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